사전에 좀 이렇게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제까지 만점자분들과는 좀 다르게 공부하신 61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만점 별님을 지금 해지스 명동 해지스 매장에서 만났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세종시에서 올라온 34살 법조인 준비생 전승진이라고 합니다. 로스쿨 준비생입니다. 공부를 뭐 제대로 아마 하시는 스타일이 아니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우선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을 준비하시게 된 계기는 뭔가요? 제가 어린 시절부터 한국사 워낙 좋았습니다. 그래서 한능검 제가 2013년도부터 봤습니다. 한능검을. 그래서 1년마다 한 번씩 보는데요. 그래서 2013년도부터 보셨어요? 네. 매년 한 번씩? 네. 그러면 어떻게 매년 합격하셨나요? 네. 그 시험 중에서 만점 받은 적은 몇 번 있으신 거예요? 이번까지 보면 6번이요. 만점이? 네. 이러면 갑자기 또 촬영하기가 많이 힘들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보시는 분들이 누구신가요? 저분 하면서 또 절망감을 가지실까 봐. 그런데 진짜 엄청난 내공의 한국사 내공의 어떤 그런 소유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저희 이 라이브 방송 네. 그 댓글이 오픈될 때 네. 오셔가지고 도움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주시는 이유는 또 뭔가요? 저뿐만이나 네. 별님들에게도 합격의 기쁨을 드리고 싶어서 그냥 제가 무료 봉사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합격을 계속 하시는지 또 만점을 이렇게 계속 받으시는지 제가 지금 이 앞에 놓인 교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참 독특하게 지금 공부를 좀 하셨어요. 지금 보니까 네 지금 이게 지금 EBS 수능 포트리스 이거 2003년도에 제가 데뷔했습니다. 네, 2년도 교재인데 어쨌건 간에 네 2003년도도 있고 그다음에 EBS 수능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도 있고 네 그다음에 한국사 300제도 있고 지금 예 수능 특강도 있고요. 자, 수능 완성도 있고요. 와, 지금 모두 EBS 교재로만 지금 준비를 하셨어요. 네. EBS 교재로만 준비하셨는데 제 교재는 어딨나요? 선생님이 EBS 강의하시기 때문에 네. EBS만 했습니다. 제 교재는 없네요? 네, 죄송합니다, 선생님. 제가 좀 독특하게 공부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교재로 준비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EBS 수능 공부를 하시면서 준비하신 거예요. EBS 수능.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EBS 수능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2년도부터 지금 하셨다면은 그 이전 단계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어려운 수능, 쉬운 수능, 역사예요, 역사. 그 역사를 관통하시면서 EBS 수능으로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한국사 능력검정시험도 준비가 가능했던 것이죠. 아, 정말 이렇게 지금 독특한 이런 공부법들도 우리 한번 기억해 봤는데요.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이 별님들께 어떻게 공부하라는 조언을 좀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계엄이 중요합니다. 한국사 개념. 한국사 공부할 때 계엄이 중요한데요. 계엄을 선생님 강의 40강에 듣거나 아니면 32강, 기본 32강, 초등 32만 빡세게 들으세요. 빡세게 들으신 다음에 그다음에 문제 풀 때 기출문제 푸실 때요. 저 같은 경우에 기출문제 풀 때 휴대폰을 보았습니다. 휴대폰에 있는 기출문제에 한국사 국사평천이용에서 나온 15일짜리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맨날 풉니다. 저는 맨날 풀고요. 워낙 내공이 네. 많으시다 보니까 그냥 쉽게 쓱쓱쓱쓱 풀리시는 거죠. 네, 네.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 우리 전승진 별님은요. 노베이스에서 출발하신 분이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정말 10년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 한국사 학습 기간이 있으셨던 분입니다. 그 분이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기본 개념이 탄탄하게 잡혀 있어요. 이제까지의 만점자와는 좀 다른, 정말로 다른 그런 스타일의 만점자 별님을 한번 만나봤습니다. 한번 좀 여러분과 한번 만남을 한번 갖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이렇게 공부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요. 네. 자, 앞으로의 꿈!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저희 꿈은 대한민국 수호 기업 발전시키는 법조인이 되겠습니다. 법조인이 되시면 어떤 법조인이 되실 것 같아요? 법조인이 되면요.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주고 그리고 특허 지적 재산권 보호해주고 그리고 또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주고 네. 지적 재산권 뭐 네. 이런 것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분. 네. 네. 아유. 네.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자, 어제 정말, 야, 저 이제까지 이런 만점들은 제가 처음 봤습니다. 와. 그냥 봤다 하면 합격, 그리고 웬만하면 만점.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네. 네. 아, 앞으로도 계속 그럼 우리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또 계속 보실 건가요? 네. 한국 검정 1년에 한 번씩 보고, 선생님. 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공이요. 네. 저희 내공은 10년 아닙니다. 네. 저희 내공 제가 만 나이 다섯 때부터 한국사 학습만 읽었습니다. 그래서 내공이 29년입니다. 한국사 내공이 29년입니다. 네, 세계사도 29년이고요. 제가 10년이라는 거 제가 주사하겠습니다. 네. 내공 29년. 네. 거의 그 한국사 시험의 조상님. 이 정도가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점이 쉽게 나오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자, 오늘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네. 네. 우리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60일에 한국사 능력점 시험 만점 전승진 별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